안녕하세요. 큐브에서 마스터로 활동 중인 이현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큐브 처음 시작했던 때가 아마 작년 6월쯤이니까 벌써 1년 반차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셈이네요. 느낀 점은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계속 할수 있었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되게 활발하게 질문 같은 걸 많이 던져줘요. 그냥 질문 단순히 던지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오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아, 얘가 모르는 거는 내가 반드시 여기서 해결을 해주고 넘어가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학생들의 활발한 질문들이 저를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끌고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아, 학생들이 되게 열정적이구나, 활발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들도 그런 학생들의 열정에 제대로 보답을 해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막 중간고사 기간이나 수능 직전 기간 동안 큐브 어플을 켜보면 되게 아직 미답변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질문을 올려주니까 나도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열심히 답변을 달아줘야겠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좀 길게 길게 답변을 해준다?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준다?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질문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많죠.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작년 수능이었는데, 이게 학생들 중에 1대1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특정 과목에 대해서 마스터, 답변할 수 있는 마스터가 그렇게 풀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한 마스터만 찍어서 되게 모르는 것들 많이 질문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 질문을 제가 계속 진짜 수백 건 같이 받아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능 끝나고 나서 한 며칠쯤 뒤에 1대1 질문으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그 법과정치 과목, 그때 제가 법과정치 과목 답변해줬는데 그거 완점 받았다, 쌤 덕분인 것 같아서 기쁘다, 뭐 이렇게 되게 장문의 글을 올려줬었는데 그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한 과목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진짜 수십 개, 수백 건의 질문을 올려가지고, 아, 이제 알림이 뜰 때, 아, 얘 깨였구나, 바로 딱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친구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게 있어서 처음 답변을 해주고 나면 그 아는 게 확실히 전부 다알 때까지 더 모르는 부분들 계속 추가 질문해서 되게 한편으로는 대견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저를 진땀 흘리게 만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습적인 차원 외에도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봐서 가끔 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기억에 나네요. 1년 반 동안이나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질문을 다 받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그런 질문들을 해줬던 많은 친구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되게 잘 이용을 할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항상 누군가에게 그걸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고등학교에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학교 수업 끝나고 밤에 기숙사에 들어오면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컨택을 할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고, 보통 우리가 밤에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모르는 게 생기면 내일 아침 아니면 내일 학교 갔을 때 쉬는 시간까지 그거를 딱 킵해두고 있다가 그때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또 막상 하루 지나면 내가 뭘 몰랐는지 까먹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알더라도 귀찮아서 잘안 가게 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게 큐브를 통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되게 다양한 마스터들한테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되게 빨리빨리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고등학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스스로 꿀팁들을 잘 터득을 한것 같은데, 이제 마스터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모르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마스터들이 답변을 해주기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몇 번 선지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약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마스터들도 바로바로 그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춘 답변들을 더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길이가 되게 긴데 그거를 문단별로 좀 크게 나눠서 찍으면 마스터들이 읽기에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메가패스랑 단과 수강생 친구들은 매주 질문권이 되게 여러 개 무료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아마 성적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지급된 수많은 그런 질문권들이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 바로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마스터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아마 다음 학기쯤엔 여러분들 성적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일단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제 얼마 전에 수능 끝나고 곧 있으면 수시 논술이랑 이런 것도 끝나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했다는 말부터 건네드리고 싶고요. 물론 1, 2학년 친구들은 이제부터 수고하라는 말도 같이 남겨주고 싶습니다. 파이팅 하세요.